자, 시방에서 30급 풀치 한수했고, 통발에서 박하질 두 마리 득템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창스맨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9일, 28일인가? 아무튼 일요일이고요. 지금 현재 시간이 지금 한 6시쯤 됐어요. 이제 막 동이 틀려고 하는데, 오늘 물때가 좋아서 나와봤어요. 만조가 새벽 5시. 물때 7물이고요. 요즘은 칼치가 나온다 그래서 시방에 나왔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방에서 첫 칼치했습니다. 정면으로 던져서 정확하게 카운트 20에 나왔어요. 아, 뭐가 탁 했는데. 좀 전에 입질이 한번 있었는데 바늘이 하나 터졌어요. 삼치인지 갈치인지 이빨에 쓸린 것 같아요. 오늘 출물이라서 물이 빠른 속도로 빠지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카운트를 적게 주고 밑걸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처음엔 20이었는데 아침에, 지금은 한 10만 세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입질이 없네요. 자, 시방에서 30급 풀치 한수했고 이걸로 그냥 만족합니다. 대상어종 성공했으니 요거는 집에 가서 맛있게 튀겨 먹겠습니다. 여기 폐통발에 박하지 두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대박. 나와. 아이고, 어떻게 빼지? 통발에서 박하질 두 마리 득템했습니다. 아! 아, 불렸어. 아, 씨. 다리가, 씨. 어우. 아파, 씨. 다리 잘랐는 줄 알았는데, 아프네요. 제대로 찝혔어요. 와, 요 놈들은 라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지 두 마리 득템했는데 피나요. 박하지한테 물렸어요. 물 빠진 김에 쭈꾸미 한번 해보려고요. 양핀돌에 시포봉돌, 시포봉돌에 애기 달았습니다. 아우, 아파, 씨.
소러가 보여서 몇 개 주웠어요. 요거는 가져가서 삶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잡아온 시아방조제 갈치입니다. 사이즈 꽤 크죠? 한 3지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자, 갈치 튀김과 박하지 쭈꾸미 라면이 완성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튀김 먼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워요. 손이 많이 가서 그렇지 의외로 맛있네요. 라면도 먹어볼게요. 라면 불기 전에.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